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이 공개됐습니다. 눈에 띄는 대목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책임 경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사회 운영 방식도 내부 거래를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등 외형적으로는 견제 장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광윤 기자입니다. 현대백화점 그룹은 올해 상장 계열사 7곳 중 5곳의 이사회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. 이처럼 그룹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위원회 설립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. 하지만 견제를 위한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의 경우에 100% 원안 가결되었습니다.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내부거래위원회가 없는 회사를 포함해도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올해 한 건도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. 특히 수의 계약이 이루어져도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80%를 넘었습니다. 최대 주주와 총수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사외이사 선임에 총수 일가의 입김이 센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최대 주주 일가나 최고 경영진이나 이런 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.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지난해 불과 0.3%의 대기업이 국내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61%를 차지해 기업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정광윤입니다.